안녕하십니까. 오픈마인드입니다. 오늘 제가 위치한 곳은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에 위치한 용설 저수지 부근에 제가 와 있는데요. 오늘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이곳이 안성 죽산 관광단지로 개발되는 그 부근이란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 보면 이 저수지 주변에 펜션도 이렇게 있고요. 저 앞쪽에 보면 안성시 다목적 야영장이네요. 예, 야영장도 되어 있고. 그리고 이렇게 호수를 보면 오늘 기온이 정말 찬데, 여기 천둥오리인가요? 이렇게 호수에 둥둥 떠다니고 있네요. 고기도 잡고 오리들이 노는 모습도 참 보기 좋은데, 이곳에 강변을 끼고서 보면은 이렇게 저 앞쪽에 보이나요? 이 앞쪽에 보면 전원주택이나 펜션이나 이렇게 짓고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고 펜션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 이 조용했던 마을에 내년에 2020년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서 이게 얼마 안 남았죠. 한 3, 4개월 정도밖에 진짜 안 남은 것 같아요. 안성 죽산 관광단지가 착공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문에도 나와 있다시피요.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저 앞쪽에 보면 17번 국도입니다. 네, 저기 보면 4차선 17번 국도가 여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아래 이 용설 저수지 건너편 저 아래쪽으로 보면은 골프장이 또 하나 있고요. 현재 그 골프장이 있는데 그 아래쪽으로 보면 죽산 관광단지가 약 40만 평 정도 더 커질 거라고도 얘기들 하는 분들도 있어요. 약 40만 평 정도 잡혀 있고요. 이게 안성시하고 서해종합개발, 주식회사 서해종합건설이죠. 그 건설하고 2014년도에 양해각서를 체결을 하고 안성시 축산관광단지를 만들려고 하다가 외자, 그러니까 중국 자금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건 아니고요. 중국 자금 회사와 이것을 개발하기로 했다가 어떤 일이 발생이 됐냐면 한국하고 중국하고 사드 문제가 발생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개발을 MOU까지 체결하고 진행하다가 중단된 사례입니다. 그러다가 서해종합건설이 단독으로 안성시하고 같이 해서 죽산 관광단지를 개발하려고 하는데요. 벌써 토지 매입으로 600억 원 정도가 들어가서 95%의 부지를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개발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요. 단지 투자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 관광단지가 들어오고 이렇게 용설 저수지도 이렇게 보이는 이런 곳에 지가가 그렇게 비싸진 않은 것 같아요. 이 주변에 보면 비싸지 고삼 저수지나 그 금강 저수지나 이런 거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한 토지들이 있고요. 그리고 관광단지가 개발이 되면 이곳은 또 더구나 용설 저수지 같으면 수변 중심으로 보면 근생을 할수 있는 또는 펜션을 할수 있는 이런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보면 투자가 충분히 괜찮은 아주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라 오늘 이곳에 와서 촬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들, 더 좋은 정보들은 조금 더 공부하고 또 지역 주민에게 물어보고 그리고 임장을 좀 다니면서 더 정확한 정보들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